안녕하세요. 킹존 드래곤 X에서 탑라이너를 맡고 있는 칸 김동아라고 합니다. 아, 이제 1등을 하더라도 뭔가 좀 의미 있는 1등을 하고 싶어서 나머지 경기도 다 이겼으면 좋겠어요. 좋은 경기로도 이기고 싶고 해서 아무래도 노력 많이 해야겠죠. 락스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첫 번째 판은 이겼더라도 거의 힘들게 이겼고, 두 번째 판도 거의 힘들게 열심히 싸우다가 졌고, 3경기 이기는 것도 어느 경기 하나도 쉬운 게 없었어요. 굉장히 어려웠던 상대였어요. 이제 LCK 탑들 중에서 이제 실력이 모자라다 뭐 이런 느낌의 탑은 없어서 언제든지 뭐 누가 이기든 간에 이상할 게 없는 것 같아요. 린다랑 선수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. 전 그냥 뭐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. 다 미묘하게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크게는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제일 잘하니까 1등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? 아무래도 바론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이제 스마를 잘 쓰는 정글이 있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? 믿음이 갑니다. 저는 상관없어요. 전 언제든지 탱커를 기용할 준비도 있고 자신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카드든지 나올 수 있는 메타가 좋은 것 같아요. 굉장히 기쁘겠죠? 그리고 기쁜 것도 기쁜 거고, 다음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도 더 굳게 잡고 열심히 할 것 같아요. 뭐, 누가 오든 간에 다 이길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. 이제 스맵 선수도 이제 작년에도 붙어봐서 알지만 굉장히 잘하는 탑 선수 중 한 명이라서 뭐 어느 경기든 다 쉬운 경쟁 상대는 없다고 생각해요. 이제 뭐 남아있는 경기가 KSV, 진에어, KT 막 이렇게 있는데 다 탑들이 굉장히 잘하는 선수라서 예,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미담 생성기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게 사는구나 생각도 들고 뭐 자기가 받은 사람 보답하는 취지라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. 오늘 경기 굉장히 힘들게 이겼는데 뭐 다음 나머지 남은 경기들 다 좋은 경기력으로 2대0으로 깔끔하게 이겨서 이제 보시는데 좀 더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